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날씨가 따끈따끈해서 즐겨 찾는 냉면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냉면집은 냉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숯불고기까지 제공하는 을하와옥입니다. 100% 제주 매물 막국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차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절비하게 차들이 이렇게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위치는 김천에서 내노라하는 구도심에서 내노라하는 자이 아파트가 있는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바로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을하옥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냉면과 숯불고기가 유명한 을하옥입니다. 메밀 막국수도 유명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곳은 직접 이렇게 메밀 막국수를 직접 메밀을 갈아서 만듭니다. 메밀 가루가 떨어지죠. 주방 쪽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메뉴판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것은 냉면과 숯불고기입니다. 물, 비빔, 물빛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냉면을 메밀 30%이고 막국수는 메밀 100%로 만들고 있습니다. 술을 직접 만드셔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술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냉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고기입니다. 지금은 물냉면이고 비빔냉면. 예, 비빔냉면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계란을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따서 먹게끔 익은 계란을 그대로 주십니다. 제공된 불고기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잘라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조금 전에 직화로 굽는 걸 보셨죠? 그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맛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냉면을 즐기면서도 불고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육수 먼저 좀 한번 자르시고 육수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자르고 됐어.
비빔은 이렇게 따로 육수가 제공됩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더운데 아주 냉면이 제격입니다. 맛이 어떠세요? 특히 요 김치가 이 김치가 아삭아삭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 저도 비빔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 역시 그 한 번, 뭐 두 번 정도 하이로 잘라서 그런 비빔이 되겠습니다. 원래 비빔을 잘 안 먹는데 맛이에요.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공유하기 위하여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비빔도 맛있어 보여요. 원래 저희는 비빔을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우 맛있어 보여. 어우 비빔도 좋아 보여. 양도 엄청 많죠. 고기도 이렇게 고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고기를 싸서 이렇게 먹으면 또 이 맛은 또 별미입니다. 아 계란을 안 깜빡이고 아, 비빔도 맛있죠. 여름에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한 점 더 고기랑 옆에 있는 육수를 조금 더 부어가지고 이렇게 네. 해서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어떠세요? 진짜 비빔도 맛있어요. 네, 잘 비빔 안 먹는데 오. 추천드립니다. 저 비빔도 좋네요. 그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오라고 와서 뭐 자주 몇 번은 방문을 했지만 방문하면서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냉면이 맛있고 한데 이 얼하옥이라는 이 뜻이요? 예,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냉면하고 막국수는 메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메밀의 의미가 있나 봐요. 메밀이 그 새싹이 고단할 때 그 기운 그런 느낌으로 해서 얼하옥이라는 뜻이래요. 아. 그 의미네요. 네. 그리고 혹시 그 다른 곳과 우리 냉면집을 다녀보면 이 얼하옥의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저는 대전에서도 냉면집 했지만은 그 기존에 하던 냉면보다 더 고급스럽고 손님들한테 최고의 재료를 뭐가 최고의 재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게 지금 그 메밀을 많이 사용하고 깨끗한 거 있죠. 최고 음식은 깨끗해야 되니까 깨끗하고 저 청결한
예. 그 느낌으로 지금 제가 장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냉면 육수라든가 직접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의라옥의 어떤 상호를 쓰는 업체는 세 군데예요. 예예. 예. 천안, 조치원, 예. 김천인데 예, 예. 각자 그 재료를 통해서 스스로 다 만들어요. 예. 체인점이라기보다는 같은 친구들끼리 하나씩 아. 준비를 해서 각자 그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제가 육수, 면, 뭐 모든 거 다대기 다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그런 수작업을 해서 만들어서 예, 내놓는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더 자신 있게 건할 수 있다. 아, 뭐, 네. 모든 재료만큼은 제가 자신 예, 있습니다. 예, 예. 전국에서 더 좋은 재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예, 예. 제가 장담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맛있는 냉면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